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날씨가 많이 덥죠? 네. 네. 더워서 의상도 좀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데요. 네. 시장이 파란불이네요, 전반적으로. 네. 네. 이 중에서 어떤 종목도 우리가 좀 뒤를 돌아볼까요? 오늘은 일단 중국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. 장중에 네. 중국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미국식의 상승분을 좀 반영을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CS윈드라는 종목을 벌써 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좀 탄소 배출권 국경 유럽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국경세가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. 사실은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풍력의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CS윈드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%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이건 아마 미국에서 이제 지금 추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네. 아직까지 이제 8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정책 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.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일도 170억 대 수주가 또 나왔고요.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탄소 국경 관련돼서 국경세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하락시마다 매수 전략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주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빠져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시는 게 맞지 않나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유럽 쪽이 훨씬 더 지금 이런 탄소 배출 관련해서 또 그 지구 날씨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. 근데 지금 어떤 CS윈드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빠져줄 때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주의가 아니라 안전입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좀 진행할까요? 다들 관심이 많으신 카카오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참 이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네. 예, 종목이긴 합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때문에 6월 말부터 6월 말에 17만 3천 원까지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좀 벗어나면서 15만 원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고 네. 오늘도 한 1%, 1.3% 가까이 빠졌는데.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 그 무렵이 거의 고점이 아니겠냐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좀 먼저 빠지는 모습이고요. 네.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 뉴스를 살펴보시면 카카오 그룹이라고 하죠. 카카오뱅크, 카카오 게임즈 여러 이제 그 계열사들의 총 합이 카카오 포함해서 100조가 넘어갔습니다. 시가총액이 네, 네. 거의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. 그럼 사실은 그러면 카카오는 지주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주가는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. 할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네.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한 달 전부터 카카오는 팔고 네이버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지금 그런 추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당연히 카카오 얘기하면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시총 3위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제 네이버의 시간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네. 일단 네이버는 모든 사업부를 다 품에 안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지금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카카오의 모든 종목들이 합이 만약에 100조가 넘는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70조가 좀 넘거든요. 네. 사실은 그러면 네이버가 100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판단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또 어떤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오래 갖고 있을 때 나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또한 일리는 있다고. 예, 그것도 네. 일리는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영원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